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오늘도 체리와 시작하는 하루. 요즘 체리는 투레질을 하는 곳에 빠졌는데요. 어찌나 귀여운지 할아버지 브레드 오글에도 웃음 꽃집입니다. 체리야, 재민이, 나도 네 웃음을 보면 너무 재밌어. 그래도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많은 분들이 체리에게 수저 사용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오늘 처음 수저에 밥을 접었는데요. 아이고, 잘 먹네요. 그런데 어? 다시 또 달라고? 수저가 비니까 알아서 다시 내미는 체리. 이건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우연으로 한 행동일까요? 소고기 많아 이번에. 아, 아우 맛있어. 또 줬더니 맛있게 먹고. 이야, 다시 수저를 내미는 체리. 알았어. 네. 알아서 수저 활용법을 배운 건가? 우리 체리 천재 아닐까요? 좀 지나치게 칭찬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저희는 체리의 작은 행동에도 호들갑 떨고 감탄하고 칭찬을 해주려고 해요. 아기 때는 부모님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체리의 춤추는 작은 행동에도 큰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앞뒤로 들썩들썩하기만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춤 동작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렇게 엉덩이도 흔들고. 오늘은 저를 빤하게 바라보며 웃더니 맙소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헤드뱅잉 하는 체리. 우리 체리는 춤의 천재인 걸까? 이렇게 또 호들갑 떨며 칭찬을 해줬답니다. 춤추고 땀을 뺐으면 깨끗하게 목욕해야겠죠? 요즘 춤바람이 난 체리를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특별한 목욕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거품 목욕이에요. 한국에서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미국 아기들은 거품 목욕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체리도 좋아하려나? 그런데 어때요? 왜요? 낯선 거품이 무서운지 당황해하면서 불편해하는 체리. 무서운 거 아닌데 체리야? 체리가 좋아하는 물줄기를 보여준 뒤 거품을 조심스럽게 소개시켜줍니다. 이게 뭐야? 그제서야 조금씩 만져보는 체리. 체리야, 어때? 느낌이 신기하지? 부드러운 게 마치 구름 같아. 맺힌 김에 몸에 발라줬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 봅니다. 울지는 않네요. 한국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완전히 풀릴 것 같은데요. 체리 안녕. 안녕. 거품 목욕하고 있네. 역시 할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옹알이를 시작하는 체리. 기분이 좋아졌을 때 재빨리 머리에 샴푸를 칠해줍니다. 샴푸 칠할 때마다 두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요. 어때요? 성장하면서 더 모양이 잘 잡혀가는 것 같죠? 이제 샤워캡을 씌우고 헹궈 주면 되는데요. 눈에 들어갔다. 눈에 들어갔다. 깜짝이야. 걱정 마세요. 체리는 뭐지? 무슨 소리지? 무슨 춤추고 하는 것 같아. 샴푸질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거품에 적응한 체리. 이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만져보는데요. 뭐지? 없지 마. 맛없지? 맛없잖아. 맛없지? 할아버지 됐다. 그렇게 거품 맛보면서 첫 거품 목욕을 한 체리. 이제 무슨 맛인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안 먹겠죠?
앞으로 재미있는 목욕 많이 시켜줄게. 체리의 목욕이 끝나고 저희 마지막 일과가 남았습니다. 바로 사흘에 한 번 하는 장을 보러 가는 일이죠. 일부러 저녁 시간에 찾아왔어요. 저녁에 비교적 사람이 적은 편이거든요. 자 여보, 우리 뭐 필요하지? 보세요 여러분, 체리였고 많이 먹고. 미국에 오미크론이 심해지면서 원래 가족 모두 즐기던 장보기를 저 혼자 오고 있습니다. 혼자 올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챙겨 쓰고 나가지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 수급이 힘들어져서 텅텅 빈 매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닭고기 매대가 텅텅 비었네요. 그래서 냉동 닭고기도 구매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 못 사나 봐요? 그래도 체리가 좋아하는 식빵은 있네요. 그리고 우유도 있고. 아, 다행이다. 미국 마트 김치도 사봅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 혼자 장 보는 저 억울해서 긴장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냐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아마 다들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너무 지쳐버려서 배째라식으로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바이러스로부터 체리를 지켜야 하니까 꿋꿋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답니다. 눈치 보는 것쯤이야 책임감 앞에서는 별것도 아니죠. 체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래도 체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항상 무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 나눠들 수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다음날 아침 왕자와 공주와 디들 산책을 나왔는데요. 다행히 디들에는 왕래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자유입니다. 디들에서라도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곳에서는 어제 마트에서 느꼈던 부담감을 내려놓는데요. 왕자와 공주는 반대랍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구역에서는 체리 안전이 본인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특히 체리가 뒤뜰에서 놀 때는 즐겁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체리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나 본데요. 오늘따라 잔디 촉감이 좋은지 잔디밭 위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마른 잔디를 만지는 체리. 장난감 놀이보다 더 재미나 보네요. 열심히 만지고 뜯고 끼고 정신이 없습니다. 체리야, 대체 뭘 만지는 거야? 여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둘이 공냥공냥 하던 중 발라당 넘어져 버린 체리. 그것을 본 왕자가 바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넘어졌어? 그게 다친 거 아니지? 피 냄새는 안 나고 머리 안 부딪혔나 보네. 기저귀도 아직 괜찮아? 오줌 냄새도 안 나고. 이상 무입니다. 걱정은 되지만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살피는 태도가 귀여운데요. 이렇게 상대방을 살피는 것을 영어로 check up on someone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자 is checking up on Cherry. 그러다가 체리가 또 넘어졌더니 또 바로 달려와 상태를 파악합니다. 자, 그 뒤로 넘어지는 체리가 못 믿어왔을까요? 체리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이제는 아예 등을 내밀고 앉은 모습이 귀여운데요. 왕자를 등받이로 두고 앉은 덕분에 체리는 이제 더 편하게 잔디 놀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공주가 다가와 앉더니 아이고, 사랑스럽게 체리를 바라보는 공주의 눈빛이 예쁘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교감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랑스러운 장면이네요. 그 뒤에도 체리는 여러 번 또 넘어졌지만 이제는 넘어져도 놀라진 않아요. 왕자와 공주가 항상 지켜주니까요. 체리는 좋겠다. 널 지켜주는 천재가 이렇게 많았어. 덕분에 체리는 오늘도 다치고 아픈 것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왕자랑 공주도 재밌었나 봐요. 아직도 재밌대요. 잠깐만,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 예,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오미크론 때문에 계속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죠. 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기한 건 왕자랑 공주도 요새 더 열심히 체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뭐 하는 거?
네, 특히 여기 띠들에서 놀 때에는 더 열심히 체리를 챙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슨 풀같이 항상 바로 옆에 있어요. 아마 여기 주변에 막 야생동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무슨 코요테 나타날 수 있고 위에서 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굉장히 열심히 무슨 보디가드 같이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어. 그치? 얘들아 놀고 있지? 네,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도 아주 재미있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오늘 왕자와 공주가 소개시켜줄 친구는 벨, 블랑, 셀입니다. 이렇게 셋이 3남매인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정말 다행히 이 세 녀석 모두 밴쿠버에 사신 구독자님들이 입양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캐나다 밴쿠버는 이동 봉사가 없이는 절대 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밴쿠버로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동 봉사를 도와주세요. 이동 봉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제로. 오늘의 표현, 상태를 확인하다. Check up on someone. 맥락에 따라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왕자 was checking up on Cherry to make sure she was okay. 왕자 was checking up on Cherry to make sure she was okay. I went outside to check up on the chickens to make sure they weren't too cold. I went outside to check up on the chickens to make sure they weren't too cold. My mom called to check up on me. My mom called to check up on me. The doctor came in to check up on her patient. The doctor came in to check up on her patient.